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오늘은 여기 좀 배경이 다르지요?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일을 하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막 영상을 찍을 계획이 있지는 않았는데 항상 카메라랑 이런 마이크는 들고 다니거든요. 만약을 대비해서. 근데 오늘은 제가 밀리다가 이제까지 제가 밀어놓은 일들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집에서만 하거나 뭐 이러기에는 좀 지치고 좀 지루한 감이 있어서 밖으로 나왔어요. 아침 일찍 아이들 서머스쿨 보내놓고 오늘은 나와서 이렇게 또 뭐 쉽게 또 뭔가 이렇게 막 펴놓고 막 왠지 막 괜찮아 보이잖아요. 저 원래 이렇게 살아요 라고 하면 싫죠, 여러분.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은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살지만 그냥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근황이라고 하기엔, 일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지만 그냥 일하는, 이렇게 일해요, 제가. 네, 오늘은 사실 이건을 다 쓰기는 했는데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써서 이제 출판사에 넘겨드리고 그리고 이제 3권에 대한 목차도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있죠. 제가 책으로 하는 수업을 시작하면서 사실 원래 제 본업인 일들의 그 시간을 좀 많이 밀어놓고 여러분과의 수업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 하여튼 이렇게 또 바쁘다고 또 혼자 바쁜 척을 이렇게 해대요. 그리고 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게 지난주에 여기 LA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두 차례 있었는데 저희 집도 흔들렸어요. 많이 흔들렸고 소파에 앉아있는데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테이블도 흔들리고 저희 고모 말씀을 드리면 아주 예전에는 이렇게 수영장 물이 지진이 났을 때 탕 치고 위로 몇 층 건물 위로까지 올라올 정도로도 심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리아리의 아버지 그 촬영감독님도 발음이 안 돼, 아침이라서 촬영감독님도 옛날 LA 대지진을 겪어본 적이 있어서 이렇게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책장을 침대 뒤에다 두기도 하잖아요. 그 책이 와르르 쏟아져서 그랬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저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소파가 흔들리고 그리고 테이블 많이 흔들리고 뭐 TV 같은 것도 흔들리고 그럴 정도가 있었어요. 조금 어지럽고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셨던 것만큼 그 정도는 아니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뭘 싸두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백팩에다가 여차하면 일단 운동화 신고 튈 준비, 그 백팩을 좀 싸놓기는 했어요. 혹시 몰라서.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2권이랑 3권 기다리시는 분들 계신데 3권은 목차를 짜고 있는 중이고요. 2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사실 2권 원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1권 여러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때 그 전에 이미 다 탈고는 됐었는데 완전 탈고는 아니었죠. 왜냐면 그 앞에 문화엿보기 편에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다 마무리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끝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저랑 같이 일하시는 그 출판사 분께서 일을 정말 꼼꼼히 너무너무 잘해주시는데 꼼꼼하다 뿐이 아니라 정말 빨리빨리 하세요. 그래서 워낙 일을 잘하시는 분이라서 잘 해주실 거라 믿고 제가 이렇게 게으름을 떨어도 다 마음 넓게 또 이해도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일해볼까 해요. 또 일하니까 멋있게 안경 쓰고 그러면 오늘 일해볼게요, 여러분.